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테두리의 핵심 팁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려면 데이터 전체를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표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제목도 병합을 하고 배경색을 넣어주면 그럴듯한 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표의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바깥선을 굵은 테두리로 바꿔주려면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바깥 외곽선이죠.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면 표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 테두리를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표를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맨 아래 다른 테두리에서 색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기 앞서서 선을 지정해주고 색을 바꿔준 다음 미리 보기에서 외곽선이니까 윤곽선 클릭하고 색이 바뀌었죠. 미리 보기에서 확인 눌러주면 외곽선 색이 바뀝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 제목과 표 내용의 구분을 하고 싶다면 표 제목을 지정한 다음 표 아랫부분이죠. 테두리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 또는 굵은 테두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표 제목과 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점과 기간 이 사이도 구분을 하고 싶다면 지점을 지정한 다음 보니까 왼쪽 테두리는 없네요. 왼쪽 오른쪽 테두리는 없어서 이럴 때는 맨 아래 다른 테두리로 갑니다. 그런 다음 선 스타일을 지정하고 원하는 이중선으로 지정한 다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미리 보기에서 오른쪽 선을 지정하고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중선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지점과 기간의 테두리가 이중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표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표 테두리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테두리 없음 클릭합니다. 데이터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윗선과 제목 아랫선, 맨 아랫선 세 선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위쪽 아래쪽 테두리만 클릭합니다. 그럼 맨 윗선과 아랫선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선을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테두리에서 선 스타일에서 선의 굵기를 바꿔주고 미리 보기에서 윗선과 아랫선 클릭합니다. 확인. 그럼 굵은 테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표 제목 아랫선을 바꿔보죠.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아래쪽 테두리로 바꿨습니다. 일단 간단한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맨 위 제목선에 배경색을 넣어주고 맨 아래 합기에다가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그럼 간단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표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각선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B4 셀에 대각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먼저 월과 지점 글부터 입력합니다. 월 입력합니다. 월 입력하고 두 줄로 만들어야 되니까 Alt와 Enter를 칩니다. 그 밑에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월 앞에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로 밀어서 끝부분까지 놓습니다. 그런 다음 대각선 만들죠. 테두리 들어갑니다.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미리 보기에 보면 대각선이 없습니다.
미리 보기 밑에 대각선 있죠? 클릭합니다. 하기 전에 선부터 먼저 결정해 놓고 대각선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에 대각선 나타나고 확인 눌러주면 B4 셀에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